국내에서 의병을 하다가 국내 의병이 국내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니까 대개 1909년 정도면 전부 다 저기 만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나라의 그 군을 갖다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라가 있을 때 의병이 처음에 일어나게 되죠. 의병이 발전돼가지고 독립군이 됩니다. 의병은 1910년 나라가 망해 전까지는 의병이었지만 대체적으로 1910년 이후에는 대개 독립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예컨대 홍범도 장군이 그렇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처음에 의병으로 일어났다가 나중에 독립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병, 독립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독립군들이 더 이상 만주에 있지 못하고서 중국 본토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 때 광복군이 됩니다. 그 광복군들이 해방 후에 국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의 뿌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가 의병, 독립군, 광복군, 대한민국 국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병에 그 뿌리가 됐던 그 의병들이 그런 열기들이 그 만주에서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